자, 공개된 셀프 힌트 운영 기능상 문제를 보고 한번 3D 모델링을 원시프 해보겠습니다. 도면 먼저 보죠. 자, 여러분 딱 보면 이 형태를 먼저 보게 되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가 비슷하게 생겼네. 실제 봤더니 35, 35, 40이 똑같죠? 뭐가 틀려요? 힌지 부분이 틀리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대신 나오죠? 요것만 틀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좀 쉬워지겠네요. 자, 일단 이게 42의 반, 35, 이런 게 생겼다라는 걸 머리 두시고 스케치를 해봅시다. 자, 프론트 스케치 N 누르고 일단 스케치 하는데 이쯤에서 일단 대략적으로 해보고요. 자, ESC 자, D 눌러서 이렇게 한게42 나누기 2예요. 21.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5입니다. 자, 된것 같죠? 그 다음에 얘의 특징은 뭐 이런 그 구속 조건이 좀잘 붙어요. 생각보다. 자, 치수는 제가 이제 압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4예요. 이게 10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평행. 얘랑 평행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 D 여기가 입니다. 40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한계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미러합니다. 미러 할 때는 얘 축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라인을 그려야죠. 여기서 여기 라인 그리고 여기서 여기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D.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가 90도라는 거. 자, 여기 간격이 빠졌었네요.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4. 됐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스케치도 미뤄할 수 있겠죠? 자, 스케치 미뤄 합니다. 미뤄. 보스턴은 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는 좋은 게 이렇게 된게 보여서 좋아요. 자, 됐죠? 자, 요두 개를 쓰면 우리가 이제 한 방에 나겠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얘는 두개 안, 두쪽 안 하고 파트를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해봐요. 자, 이렇게 해서 얘 얼마냐? 지금 뒤로 빼려고, 방향을 뒤로 빼려고 그러고, 얘가 4mm입니다. 그죠? 됐어요. 하나 끝났죠? 스케치 0입니다. 자, 파트 1이 됐고요. 파트 2.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도 방향 바꾸고, 신규고요. 얘가 4mm입니다. 추가되면 안 되고, 신규가 돼야지 파트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얘는 이미 감추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 없고요. 스케치에도 감춥니다. 자, 이제는 이제 스케치 플레인이 쭉 필요한데, 자, 보면, 현재 얘가 여기서, 지금 B잖아요? 얘랑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인데, 20, 요 바뀌란 소리예요. 10이죠, 10. 더 뜨니까 10.5만큼 뛰어야 돼요. 자, 선택하고, 자, 면 보면 옵셋. 10.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10.5만큼 갑니다. 그럼 면 1이죠? 자, 면 1에다가 스케치를 봅니다. N. 이 모양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게 아이고 7.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클릭해서 12. 요 위로 8. 아이고 8입니다. 8mm. 이렇게 적당히 클릭. 자, 그리다 문제된 건 뭐예요? 수직이자 수직. 수직, 요거, 요렇게. 하면은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이에요. 6mm.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mm. 잡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8mm.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여기 면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선을 잡아주면 면이 생기죠?
자, 원인데, 중립적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 잡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원이 있는데, 여기 A래요. 얼마냐면, 요거 구멍 되고, 5보다 커야 되니까, 파이 6.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6mm.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서, Shift 7 하고, 이게 이제 얘보다 한번 바깥으로 가야 될 거예요. 4mm, 그러면은, Shift 2죠. 하나, 둘, 셋. 됐죠? 여기 4mm. 아, 5mm인가요? 치수자, 아마 안 됩니다. 여기서 틀리면은 큰일 나요. 됐죠? 자, 얘를 이제 미러해야죠. 미러 어딨냐면, 미러가 여기 있네요. 3D 미러죠? 자, 파트가 아니고 피처. 이 내부적인 거니까. 눈웜을. 그렇죠? 복사면이 조심해야 될게 면온이 아니고,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죠? 자, 여기 필렛이 있어요. 필렛이. 그래서, 하나. 요거는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너무 큰것 같으면 중간에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렇게 해서 2mm에서 마무리됐죠? 자, 파트 1이 끝났고요. 얘가 이제 이름 미리 바꿔볼까요? 이름 바꾸기. 부품 1번. 됐습니다. 자, 얘를 이제 2를 열고 얘를 감축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여기서 또 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요게 좀, 요게 제일 찍힌 거예요. 여기서 20만큼 가서 안쪽 바깥쪽으로 빼고, 20의 스케치가 요거란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면 원은 이제 필요 없죠. 다시 여기서 라이트에서 여기 10mm죠. 그리고 이면 2를 중심으로 스케치 진행합니다. N.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려야 되는데,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그래서 찍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클릭하는데, 자, 저는 이쪽부터 이쪽에서 이게 12였던 것 같아요. 여기 ESG.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까지가 10이네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입니다. 자, 여기는 뭐 아크를 써도 되죠? 뭐 3.5가 아니고 중심점 5.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가 5죠? C에서 5다. 다 됐죠?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안쪽, 바깥쪽. 이제 안쪽으로 4, 5.5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거부터 하나, 둘 하고요. 자, 4고요. 방향이 반대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를 막을 거냐, 안 막을 거냐 해서,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출을 편집을 하는데, 얘랑, 얘랑도 해서 막아버리겠습니다. 맞겠죠? 자, 스케치를 열고, 다시 이번에, 얘랑, 얘랑 해서, 얼마예요? 이쪽으로 5.5. 스케치는 이제 가립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대칭이죠? 미러. 자, 파트가 아니고 피처라고 했어요. 얘랑 얘랑 두 개죠? 대칭 복사면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라이트죠? 오케이. 자, 그래서 파트 1과 2가 됐어요. 자, 불러볼까요? 이렇게. 어긋났죠? 일단 파트 2도 필렛이 들어가야 되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몇 미리? 2mm. 이거 어디 나왔냐면, 여기 밑에 오면, 라운드 2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됐죠? 자, 파트 1, 2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셈블리로 넘어갈게요. 자, 어셈블리 삽입. 하나, 둘, 전 이상태 누릅니다. 자, 얘랑 얘를 슬라이드 할 거예요. 슬라이드, 이렇게. 자, 이전에, 뭐랍니까? 파트. 얘 이름 안 바뀌었죠? 여기서 이름 변경 부품 2번 이렇게 해주면 여기 왔을 때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을 고정하고 자, 메이트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것이
이렇게 바뀌죠? 됐죠? 어떻게 해요?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열고 애니메이트. 자, 속도 빨리 보고 싶으면 속도 줄이고 왕복하고 이렇게 하면은 각도는 여러분이 또 나중에 조절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끄면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셈블리까지 마무리했죠. 어떻게 저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내보내기 STL, ST 파일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면 되고 이름은 여러분 이제 그 여기 지정한 번호고요. 여기서는 여기서 해야 돼요.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각자별로. 여기서 STL 스텝 파일 있죠? 요거 저장하겠다? 그럼 하면 빼야죠. 저 선택이 두개 되면 안 되죠? 내보내기 또 있죠? 익스포트죠? STL 스텝 파일 다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골라서 저장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다 마무리 됐고요. 이렇게 면, 이렇게 얘들은 안 보이게 해주면 낫죠? 자, 일단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